예, 계속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혼선을 막기 위해서 사고 관련 집계와 발표 창구를 단일화했지만 엉성한 운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수습된 시신 수를 잘못 발표했다가 정정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범정부 사고 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시신 6구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선체에서 시신 3구를 수습했고 50m 떨어진 해상에서 나머지 3구를 추가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잠시 뒤 중복 집계됐다며 실제로 수습한 시신을 3구로 정정했습니다. 발견된 사망자 3명은 전부 남성으로 수습 당시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또다시 엉터리 발표를 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정부가 사고 관련 집계와 발표 창구를 진도연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로 뒤늦게 단일화했지만 엉성한 운영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앞서 대책본부는 선내 진입을 위해 설치했다는 가이드라인 숫자를 당초 3개에서 2개로 번복했다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집계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